우선 영화 너무 잘 봤고, 저 변요한 씨한테 질문 드릴 게 있는데, 그때 이제 영화 한 산보다 자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, 영화 보고 좀 어떠셨는지랑, 그 이후에 김한민 감독과 연락 오거나 얘기 나눈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.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 감사드리고요. 김한민 감독님께도 같이 연락을 하셔서 시사회에 오신다고 저희 영화에 힘을 주시기로 약속을 드렸고, 한산이라는 작품을 찍으면서는 그쪽은 또 그쪽 팀답게 감독님과 그리고 동료 배우들에게 집중할 수 있게 저도 준비되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하고 이제 털어냈던 이제 시기였고요. 다음 작품을 하면서는 물론 저로부터 시작을 한다면 강한 역할을 했으니 좀 재밌고 특이한 이 정도까지 특이하게 갈줄 몰랐습니다. 재밌는 캐릭터를 맡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늘 현장에 있으면서 그 전보다는 나은 사람, 나은 배우가 되기 위해 늘 노력했기 때문에요. 저는 변함없이 한산보다도 열심히 했고 또 한산보다 또 좋은 감독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합니다. 이거 김한민 감독님도 어떻게 이게 들어갈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다른 거죠. 다 이해하시죠? 또 헤드라인에 막 한산 김한민보다 김제희 감독님이 낫다. 이거 아닙니다. 아니, 저 오늘 생일인데 생일빵 너무 세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? 그런 느낌입니다. 그러니까 저는 전작보다 더 잘하고 싶었고요. 또 전작의 감독님보다 더 김세희 감독님과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싶었고 동료 배우하고도 잘 섞이고 싶었습니다. 구정태도 잘 만들고 싶었고요. 네, 후회 없습니다. 예.